지금부터 모의고사 시작할 건데요. 문으로 들어가서 쭉 대각선으로 직진하면 피아노 있거든요. 피아노 의자에 바로 앉으시면 되고, 준비되면 안녕하세요, 가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 시작하시면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준비할까? 갑시다. 오늘 화장도 하고 오셨는데 아주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자, 들어갑시다. 제대로 하러 가셨어. 오, 좋다 좋다. 힘들었어?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그래. 선생님들 피드백은 좀 어땠어? 아, 저번보다 훨씬 길게 얘기해주시고 좀 더 자세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분위기가 익숙해졌나?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오, 다행이다, 진짜. 입시장 가봤지? 그 네. 주은이 그거 네. 하러. 어떤 거 같아? 그 입시장이랑 우리 대모의고사 하는 입시장 분위기랑. 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 그치. 조금 더 뭔가 편안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적이 흐르는 아. 그 느낌이 아. 비슷한 거 같아요. 그치. 오케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자, 혹시 모의고사를 보는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고3 최주은 씨.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신다고요? 네. 우리 주은이 여기서도 세상에 저기서도 하고 있구나. 제발 지워줘. 아, 웃겨. 주은이 누구 제일 좋아해요? 예진이는 자칠락도 아니라서 실패해서 아니 예진아, 자기소개 준비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오면 네, 연주 잘 들었고요. 터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작곡인데 피아노도 그래도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습 많이 해가지고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브곡 한번 해볼까요? 깜깜한 좋아요. 그러면 B플랫 블루스 한번 그러면은 펑크 할 수 있겠어요? 네? 원 코드 비트만 줄게요. 그다음에 초견지 한번 볼게요. 5번을 펜션 넣어서 스윙으로 한번. 스윙이요? 네. 스케일 하나만 해볼게요. 얼터드 두 옥타브만 해볼까요? 얼터드요? 지금 기분을 한번 표현해볼까요? 너무 잘 들었고요.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거는 연주곡도 그렇고 보컬곡도 그렇고 다이나믹이랑 표현이 되게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좋아서 입시를 볼 때 너무 입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티스트다, 근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훨씬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좀 자유롭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자작곡 먼저 얘기해주면 인트로가 너무 좋으니까 확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보컬곡도 좋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언니 완전 칭찬 받았어요. 진짜? 진짜? 오. 내가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인지. 그냥 진짜 그 영상으로 다 찍어서 주시니까 괜찮아. 고생했다.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웃으면서. 아니 미소 미소 미소. 잘 들었습니다. 하늘이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제발 너를 좀 믿고 나는 잘해, 이게 좀 그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하늘이 진짜 너무 잘하고 여태까지 잘해왔고. 1년 6개월 친구는 진짜 많이 준비한 거거든요. 되게 음악성이 있는 친구다 이런 게 저는 느껴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